제가 다음 시간에 수업 CSS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순서를 바꿀게요. 일단은 서브라임 텍스트의 한 가지 기능을 더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Git을 하겠습니다. Git. 예. 자, 우선 서브라임 텍스트와 같은 에디터들은 대부분 플러그인 기능이 있어요. 플러그인은 뭐냐면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확장하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동작 방법 외의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보통 플러그인, 확장 기능, 익스텐션 뭐 이렇게 부르죠. 다 비슷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능을 확장할 수 있냐면, 자, 우리 수업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자, 서브라임 텍스트 쪽으로 가시면 패키지 매니저 설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얼른 찾아오세요. 자, 잘 모르시는 분은 옆에서 옆에 분한테 빨리 물어보세요. 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한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험난한 여정을 완수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핑.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자, 뷰로 들어가 보세요. 메뉴 중에 뷰. 자, 뷰에서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쇼 콘솔이라는 게 보입니다. 쇼 콘솔. 자, 요걸 선택하세요.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패키지 매니저 설치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코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자, 빨리 제가 설명하는 거 일단 들으세요. 일단 앉기 전에. 자, 서브라임 텍스트 키시고 뷰로 가신 다음에 쇼 콘솔이라는 거를 어디 있어? 아, 쇼 콘솔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코딩 수업에 개발 도구 서브라임 텍스트로 들어오셔서 여기 있는 패키지 매니저 설치 있는 코드를 카피하는 것까지입니다. 자, 빨리 따라오세요. 자, 카피할 때는 더블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돼요. 그럼 거기서 그 다음은 안 알려드릴게요. 기분 나빠하실까 봐. 자, 그 다음에 자, 핑. 다 됐어요? 안 됐으면 이렇게 손 드세요. 이렇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칩니다. 만약에 서브라임 텍스트 옛날 거를 쓰고 계신 분들은 좀 달라요, 이게. 명령이. 예. 지금 옛날 거 쓰시는 분 있나요? 서브라임 2? 2 쓰고 계시죠? 자, 2 쓰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2를 또 적어 드려야겠다. 우리 생활 코딩에 또 수업이 이렇게 있어요. 서브라임 텍스트가. 여기에 보면 패키지 확장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생활 코딩의 개발 도구 밑에 서브라임 텍스트로 오셔서 패키지 확장 기능을 누르시면 자, 여기에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돼요. 2랑 3랑 좀 달라요. 이해 가세요? 예. 근데 지금 요거 설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하면 좀 편해요. 하면 편하고 그냥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이 비타민 같은 겁니다. 안 먹어도 죽지 않는. 아셨죠? 예. 근데 뭐 HTML이 무엇이냐? 이거 비타민이야, 이거는 페인킬러죠. 예. 진통제 같은 겁니다. 이거 안 먹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아셨죠? 요거는 그냥 양념 같은 거, 양념. 자, 됐어요? 자, 지금 우리가 뭘한 거냐면,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패키지
패키지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겁니다. 그럼 패키지는 뭐냐?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자, 플러그인, 패키지, 익스텐션, 확장 기능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뭔지 알겠죠? 확장하는 기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뭐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는 순간에 패키지 관리자라는 패키지를 설치한 거예요. 말이 어렵나요? 예. 비유하자면 여러분들 안드로이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이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앱스토어가 있죠. 아이폰에. 아이폰의 앱스토어를 이용해서 또 다른 앱스토어를 깔면은 걔를 통해서 또뭘깔 수가 있겠죠? 아이씨. 아무튼. 자, 아무튼 앱스토어를 깐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스토어를 깐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굉장히 편리하게 확장 기능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너무 쉽게. 자, 한번 볼까요? 자, 컨트롤 시프트 P를 눌러보세요. 맥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안 되면 얘기하세요. 자, 문제 있는 분들은 손 드시면 조교분들이 출동하실 거예요. 일단 옆에서 진화를 먼저 해주시고. 자. 근데 뒤에 왜 이렇게 어둡죠? 일부러 불을 끄신 건 취향? 전체적인 취향이 아니시면 우리 뒤에 불을 켤까요? 예. 너무 음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여기만 좀 꺼져 있으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환하게 갑시다. 얼굴도 안 보여요. 된 건가요? 예, 저는 제 얼굴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끊는 게 좋고. 자, 됐나요? 이렇게 떠요? 요건 뭐냐면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 같은 것들을 쓸때 여기다가 명령을 입력하면은 빠르게 명령을 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P C I라고 쳐보세요. 그럼 얘가 되게 똑똑해서 패키지 컨트롤 인스톨 패키지 라고 하는 저거를 PCI만 입력하면 딱 찾아주는 거예요. 편하죠? 다 입력할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엔터를 땅 쳐보세요. 그럼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면 이렇게 뭐가 뜨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설치할 수 있는 확장 기능들의 리스트예요. 엄청 많아요. 많죠? 스크롤이 안 끝나죠? 엄청 많습니다. 예. 만약 CSS와 관련된 어떤 패키지가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럼 CSS라고 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또는 HTML과 관련된 확장 기능을 찾고 싶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거는 뭐냐면 emit이라고 하는 emit인가 emit인가. 아무튼 요런 이름을 갖고 있는 확장 기능입니다. 원래는 젠코딩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emit. 고대어로 개미란 뜻이래요. 개미. 예,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헷갈릴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핑. 예. 자, 핑을 하실 때는 손을 몸 바깥쪽으로 하셨죠? 예. 자, 에밋. 자, 혹시 문제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도와드릴게요. 자, 앞에 있는 분 제가 케어해 드리고, 저 옆에, 예. 자. 이거 켜니까 저는 두개 이렇게 나오는데. 잠시만요. 예. PCI는 돼요? 자, 컨트롤 시프트 PCI. 엔터. 좀만 기다려 보세요. 거기서 에밋. 자, 됐나요?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예.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잖아요. 예. 원래는 젠코딩이었습니다. 이름이. 에밋으로 바뀌었어요. 에밋인가요? 이밋인가요? 이럴 때는 찾아보면 되죠. 뭐지? 뭐였지?
에밋입니다. 에밋. 아셨죠? 에밋. 자, 저 맨날 이렇게 찾고 있어요. 네. 자, 어때요? 찾으셨죠? 앞에 계신 분.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확장 기능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에밋이라는 확장 기능을 설치한 거예요. 이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자, 새로 파일 하나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름은 에밋이라고 쳐보세요. 이렇게 짧지 않았는데? 맞네. 자, .html로 해야죠. 자, 그냥 HTML 문서 하나만 여세요. 아무거나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열려있던 걸 쓰셔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다 HTML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탭. 좀 더 불편해졌어요. 덜 만들어주죠? 예, 근데 얘가 훨씬 편한 놈입니다. 자, 바디까지 쳐보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죠. 원래는 서브라임 텍스트에 이 기능이 없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영감을 받은 건지 기본적으로 이 비슷한 기능이 들어갔어요. 근데 에밋을 깔면 그 기본 기능을 무시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UL이라고 치고 LI라고 이렇게 쳐보세요. 그리고 탭. 자, 어렵나요? UL LI 탭. 어때요? 신통방통하지 않아요? 자, UL LI 곱하기 10이라고 쳐보세요. 어때요? 잘 돼요? 자, 이렇게 되죠? 완전 좋죠? 어때요? 별로예요? 시큰둥하신가요? 어, 이런 리액션이 있어야죠. 자, 그리고 여기 막 편집하죠? 자바스크립트 막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편집 포인트로 갈 때, 어우,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또 편집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또 편집하고. 자, 컨트롤 알트하고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에디팅 포인트를 찾아줍니다. 그래, 그렇죠? 컨트롤 알트 화살표 왼쪽이나 오른쪽. 예? 모니터가 거꾸로 뒤집힌. 그건 인텔의 문제예요. 인텔 그래픽 카드 설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컴퓨터를 뒤집어서 그 맞아. 그 문제가 저도 있었어요. 집에서. 그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예, 그 오른쪽 클릭해서 그 그래픽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회전하기 기능. 자, 지금 그런 문제 있는 분. 컴퓨터가 돌아갔다. 아, 이거. 아, 저도 제가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아, 저는 안 나오네요. 자, 돌아간 컴퓨터 좀 가져오세요, 저한테. 자, 빨리 가져오세요. 자, 빨리 오세요. 자,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단축키가 충돌하는 문제 때문에. 자, 됐나요? 별일 다 있죠. 수업하다 보면 5만 가지 다 있어요. 웬만하면 이제 긴장도 안 합니다. 저거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풍경이에요. 자. 자, 핑. 네, 하세요. 컴퓨터를 도네이션 하셨으니까 기회를 드릴게요.
됐나요? 재밌지 않아요? 별의별이 다 있고 이재미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치트 시트라는 거 이거 눌러 보시면 치트 시트가 커닝 페이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저 도구를 여러분들이 수족처럼 부릴 수 있게 되면 정말 드림이버나 나무 웹 에디터 같은 훌륭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코드를 만들어주는 에디터는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예. 되게 좋은 툴이에요. 예. 그런 툴을 나쁘게 얘기할 뻔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우리 여기에, 여기 치트 시트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보셔도 되고, 에미세어 홈페이지로 가셔도 사용법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확장 기능을 설명을 드렸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도구가 없이 코딩하는 것과 이런 도구를 가지고 코딩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도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도구 때문에 전쟁이 나요. 내가 싫어, 내가 좋아하는 도구가 후지다고 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예. 제가 인간이 도구적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가 이제 사람이 도구를 사용할 때도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도구랑 자신을 동일시할 때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일단은 도구랑 자신을 동일시하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도구를 비판할 때는 신중하게 조심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진짜로. 예,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 도구일 뿐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남들은 자꾸 내 도구를 탓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얘와 나를 동시하지 않아야죠. 그렇죠? 남들은 안 변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도구에 대한 얘기를 이제 1단락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4시 40분. 이번 수업 짧았죠? 예, 4시 40분까지 다시 오세요.